보기만 해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 목조각 작품들. 여러 동물부터 시작해 다양한 크기와 생김새의 고양이까지.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정말 금손이 시시구만. 이 모든 게 요 자그마한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네. 채색이 어렵지 않은 아이면 한 2시간 정도? 나무를 깎는 것은 기본이요. 거기다 색을 더해 나만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탄생시키는 오늘의 주인공. 나무로 고양이나 다른 동물들을 주로 깎는 목조각 작가 스튜디오 엔켓의 윤소라입니다. 나무 하나로 작품을 만드는 목조각 작가 윤소라 씨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주인공의 작업실. 다양한 목조각 작품들이 작업실의 분위기를 한층 포근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각자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고양이들이 눈에 띄는 모습. 고양이에 대한 소라 씨의 남다른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고양이를 깎고 싶어서 나무를 깎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깎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공방까지 오게 돼서 고양이 깎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죠. 고양이가 좋아서 시작했지만 다른 반려동물들도 작업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옥에다가 반려동물 위주로 건물을 짓는 회사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주문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키우는 고양이하고 개하고 작업들을 지금 한 20마리가량 하고 있어요. 오늘 소라 씨의 손에서 탄생할 주인공은 바로 이 아이. 스케치부터 꼼꼼히 시작하는데요.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세 방향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도안을 그린 다음에 그 도안대로 재단을 해야 원하시는 형태로 조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케치가 완성되면 바로 이곳에서 작품의 중심부인 나무를 재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쪽에서는 수공구를 이용해서 깎는 작업을 주로 한다면 여기는 이제 깎기 전의 단계, 기계로 큰 나무 토막을 작은 고양이 형태로 깎는 쳐내, 필요 없는 부분을 쳐내는 작업을 주로 하는 기계실이에요. 작품 하나라도 과정이 보통이 아닌데요. 스케치를 토대로 고양이 형태를 기계로 잘라내는 소라 씨. 안전 필수, 장갑 필수. 지금은 능숙하지만 조각을 내는 것이 처음엔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림이나 이런 거는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배워서 어떻게 그리는지 아는데 이제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리는 법을 알잖아요. 근데 조각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입체다 보니까 형태를 잡는데 굉장히 이게 앞에서 보이는 거하고 옆에서 보일 때 이게 어떻게 보이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장을 조각에 푹 빠져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양이 소리에 익숙한 듯 밥을 챙겨주는 소라 씨. 깻잎이는 고양이들이 먹을 때가 많이 없어요. 사람들이 안 챙겨주면 쓰레기통 같은 것도 뒤지고 막 이래가지고 챙겨주면은 그런 거 안 뒤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챙겨주면 주변 분들이 이제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냥 더 좋아하세요. 고양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깎다 보니 어느덧 완성! 다음 단계는 뭘까요? 들어가는 색에 따라서 이 조각에다가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 있게 들어가요. 고양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채색 작업. 가느다란 붓으로 윤기 흐르는 털과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그려넣어주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머나 귀여워라. 사진과 비교해도 다른 곳 하나 없이 정말 똑같죠? 만들면서 정이 들어가지고 다 완성하고 나면 너무 귀여워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목조각은 소라 씨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 손끝에서 새로운 동물이 태어나고 새로운 어떤 사물이 만들어지고 하는 걸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조각은 저한테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그러한 통로?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목조각으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소라 씨. 하지만 그녀가 목조각을 사랑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의 가장 예쁜 모습을 남길 수 있어서가 아닐까요?